이건 뭐야? 아. 우와! 오, 여기 나왔다.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네요. 신기하다. 하나. 하나씩 다 먹어봐야지. 파랑. 아, 여기 떴다. 이렇게 맛있다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한티역에 왔는데 이제 일 끝나고 점심으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여기 근처에 그 무인라면 가게가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부터 한 번쯤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처음으로 왔어요. 날씨가 엄청 좋다. 딱 라면 먹기 좋은 날씨거든요. 간단하게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무인이면은 진짜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먹을 수 있겠다. 아, 진짜 지금 여기 무인 가게인데 다 자판기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. 신기하다. 오, 신기하다.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니까 여기 이렇게 카드를 넣고 여기 토핑을 바코드를 찍고 결제를 해서 가져가는 거래요. CCTV다. 안녕. 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씩 다 먹어봐야겠지? 주문 사용 설명서? 오, 알겠습니다. 1번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오, 여기 나왔다. 신기하다. 하나. 너구리. 또 짜파게티 먹어줘야지, 짜파게티. 여기 밑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. 오. 토핑 줘야겠다, 토핑. 원하시는 냉장고의 문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좌측. 열고 원하시는 열렸다. 파랑. 네. 떡 맛있겠다. 떡 어딨지? 떡이 없어. 안돼. 아, 여기 있다. 떡 하나 남았다. 하나 남았다. 떡. 치즈도. 갑자기 그 콩나물 신라면 생각나네. 뭔지 아시죠? 김밥이랑 신라면. 과장님 콩나물이 없네요. 콩나물 안 샀거든. 신라면이 아닌데 이거? 아, 신라면. 콩나물 신라면인데 콩나물이랑 신라면 둘 다 없어. 진짜 콩나물 신라면 오늘 먹어야겠다. 김치. 단무지도 필수. 만두도 하나 먹을까? 고기 통통, 김치 통통, 매운 통통, 갈비지. 되게 신기하다. 약간 혼자 해먹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먹는 건 더 맛있는 건지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원래 라면도 한강라면이 진짜 끝내주잖아요. 드디어 콩나물 신라면을 먹어보네. 아, 좋다. 너구리. 내 사랑 너구리. 전 너구리 순한 맛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매운맛밖에 없네. 딱 잘 익었다. 와, 떡.
와, 좋다. 와, 짜파게티. 치즈 넣어서 대박이겠다. 와, 이게 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렇게 직접 물 조절을 해가지고 약간 졸이듯이 끓여줘요. 저렇게 끓인 짜파게티가 촉촉하니 맛있더라고요. 짜파게티. 오. 와, 이렇게 졸이듯이 끓인 짜파게티가 맛있다. 아, 330ml 넣고 5분 20초 끓이면 된대요. 집에서 이렇게 먹어야겠다. 뭔가 점도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와, 사실 콩나물 안 넣은 게 더 제 취향이긴 해요. 먹고 그냥. 맛있다. 역시 너구리는 살짝 불어도 맛있어. 어머, 내 만두. 진짜 깜빡했네? 어떻게 이렇게까지 깜빡하지? 약간 매콤한데 갈비만두 잘 됐다. 아주 잘 골랐어. 아, 이거 팬분이 이거 선물 주신 건데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이게 무슨 약간 못난이 만두처럼 생겼다. 사실 제가 여태까지 안 꺼냈던 게 온도가 딱 좋네요. 이거보다 뜨거웠으면 못 먹었어요. 클리어. 신라면이랑 너구리랑 국물 섞어볼까? 이거 맛있는데? 4번. 이게 삼합라면인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그 햄 냄새가 되게 확 나와가지고 되게 맛있는 냄새 나더라고요.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. 이게요? 최초 라면 진짜요? 최초 라면? 에이. 오, 맞네. 삼합라면? 63년이면은 와, 진짜 오래됐다. 맛있는데? 아까 그 한 햄맛? 햄맛이 나는데? 국물이 일단 합격이야. 면도 먹어보겠습니다. 따봉! 우와, 이렇게 맛있다고? 어, 뭐지? 크고 나선 진짜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? 되게 맛있네. 갈아타야겠는데? 당분간? 와, 이거 근데 그냥 끓이길 잘했다. 다른 거 안 넣고 약간 본연의 맛 자체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끝난다. 그래, 다음 날 뭐 먹지? 고민되네. 불닭? 이게 까르보 불닭인데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네. 너무 안 쫄았는데? 어머, 안 돼! 실패. 가열만 더 하려고 했는데 물이 나왔어. 바본가 봐. 아, 국물이 자작해도 맛있네, 이게. 신기하다. 아까 그렇게 뜨겁게 끓었는데 여기 별로 안 뜨거워요. 볶음면 너무 순삭이야.
황태라도 먹어야 되나? 좀 이따 이거 진나야 먹을 때 너무 먹어야겠다. 햄이 있는데 햄이 다 떨어졌나 봐요 지금. 와, 이건 뭐야? 아까 불닭 먹을 때 좀 더 끓이고 싶었는데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약간 추가 조리기도 있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 이게 있는데 이렇게 센서가 안녕. 저기 약간 진짜 신기하네요. 내 라면 얼마나 깨끗이 볼까? 맞아, 이거 맨날 깜빡해서 안 넣었는데 오늘은 생각났네. 약간 그 빨간 라면 그 시원한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.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는데? 만두를 따뜻하게 하나 넣어볼까? 오, 이거 면이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잘 익었다, 이번 건. 아,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? 와, 학교 다닐 때 참깨라면 먹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. 저는 학생 때는 열라면파였거든요. 컵라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먹으면 진짜 그렇게 맛있었어요. 만두 따뜻해졌겠지? 아, 잘 먹었다. 국물은 버리겠습니다. 한 입만 먹고. 라면. 아, 여기 찰떡이네. 칼국수에다가 황태. 이거 파 하나 사면 4명이서 먹겠는데? 파를 왜 이렇게 많이 주지? 집에 싸가야겠다. 그 칼국수 국물 같아요. 황태 넣으니까 진짜 그 멸치 국물에서 완전 황색 칼국수가 되어버렸어. 진순이. 오랜만. 볶음김치 먹고 싶은데 아쉽다. 저 아까 원래 진매파였는데 진순이도 나쁘지 않은데? 중라면 순한 맛은 먹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오, 맛있다. 근데 왜 국물이 없어? 국물이 없는데 면에 국물도 되게 잘 뺐어요. 와,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멸치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황태 한번 넣고 드셔보세요. 진짜 진짜 국물 맛이 완전 살아나요. 여러 종류 먹는 날은 항상 순이를 먹이거든요. 오늘 순이는 다 너무 맛있었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 삼양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. 1등.
저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. 2등은 못 걸겠다. 아 근데 진순이 진짜 맛있네. 사실 오늘은 8가지여가지고 8개밖에 안 먹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약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나중에 식당 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